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섭입니다. 오늘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패하기라는 좀 우울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 제가 여기 NHN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건물에 오기 전에 그 역삼동에 스타타워 있을 때 NHN에 그 네이버의 전신 NHN에 조인을 했고 2010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 돌아오면서 되게 고향에 돌아온 느낌 같은 걸 받았는데 와서 좀 성공한 얘기나 금희환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까지는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타트업이 시작하면 적어도 80% 정도 회사들은 실패한다라고 보면 그 중에 하나였던 회사였을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CEO들한테 한 50명의 CEO들한테 왜 실패했는지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성공한 CEO들한테 그 한마디 조언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는 오늘은 교훈이나 레슨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이 스타트업들을 과거에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왜 의사결정이 잘못됐고 그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약간의 픽션을 섞어서 그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 소개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IBM 자회사에서 병역 특례를 시작을 해서 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그 네이버의 전신 NHN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 가게 돼서 2010년까지 NHN에 근무를 했고요. 2008년도에 NHN 미국 법인 대표를 맡았고 2010년을 끝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큰 회사들의 안정적인 삶을 접고 항상 꿈이었던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조인했던 회사가 아우스파크라는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를 두고 있던 회사였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알토스 벤처나 DCM, 싱컴 같은 그 메이저 인베스터들이 투자했던 그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였습니다. 회사에는 COO 포지션으로 조인을 했고, 2012년에 대표가 돼서 2013년에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3년 정도 미국 스타트업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느꼈고, 제가 창업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실제 이제 창업 그 회사에서 펀드레이징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매각하는 부분까지 큰 사이클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는 아, 이제 저도 준비가 됐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201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요세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작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마켓에 물건을 팔 건지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딱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정말 뛰어난 개발자, 정말 뛰어난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최고의 팀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6개월 정도 사람만 만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이 사람 나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 어떤 철학이 같은지, 이 코파운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거의 6개월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그 MIT 박사였고, 박사학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12년 이상 일했고, 굉장히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좋은 친구고, 서로 만들려고 했던 프로덕트도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와 같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친구가 조인하면서부터 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스노볼처럼 하면 좋은 그 모멘텀이 있으면 계속 더 좋은 친구들이 조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에서 샘도 조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존도 조인하고 그리고 우리 저 진가에서 칼도 조인하고 우리 애플에서 아야도 조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에서 팀만 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 정말 좋은 팀을 만든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었고요. 항상 스타트업 시작하다 보면 이세 가지 정도는 묻잖아요. 스타트업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늘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이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코딩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돈을 구해오거나 이세 가지 정도를 꼭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팀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코딩하는 친구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회사에 펀딩을 할수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 공동 창업한 친구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돈도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품 하나 만들고 시장에 런칭할 때까지는 충분한 자금이었고 굉장히 많이 고무돼 있었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좀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소셜 게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저도 게임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제가 늘 만들고 싶어했던 게임이 사실 그 왜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 등골까지 빼먹는 그런 게임 말고 정말 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고 이 관계를 증진시키고 서로를 더 많이 알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고 저희 이제 창업한 같은 친구들도 이 사업 모델에 굉장히 많이 같이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 런칭하는 날 그 애플에서 19개국의 메인 페이지 피처를 띄워주면서 뭐 숫자가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뭐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런칭했는데 너무 잘 돼서 저희 금방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뭐 대박 났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있겠죠, 사실. 대박은 아니었고요. 리텐션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사람은 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도저히 계속 안 해서 이걸 계속 하게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한 넉 달 동안은 정말 뭐 밤꼴딱 새가면서 모든 엔지니어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있다가 저희는 첫 번째 아 이건 실패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거 갖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다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제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할 때 5억 있을 때는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우리 잘 될 것 같아서 돈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전혀 상황이 바뀐 상황이죠. 이제 가서 레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아직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정도 있으면 근데 레이즈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의 문제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됐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프로덕도 이제 개념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패밀리는 뺐습니다. 너무 제품이 좀 이렇게 너무 패밀리스러워서 상업적 성공 못하는 것 같아서 얘를 빼고 나머지 걸 갖고 다시 이 제품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었던 샘과 아예를 잃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은 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어떤 뭐 의사결정 한번 제품을 런칭을 하고 한번 다운을 겪기 시작하면 팀원들끼리 의견 안 맞고 의견 안 맞는 과정에서 새로운 넥스트스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뭐 이렇게 팀이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 남은 사람들이 남은 거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나쁜 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충분히 뭐 이미 만들어진 제품도 있었고 조금만 더 만들면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품 처음에 만들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마켓이 어디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패하고 나고서 이제는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좀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이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이 정말 대박이 날 제품이다라는 피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마켓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마켓, 내가 만드는 제품 이건 잘 될 제품이거든요. 나는 워낙 똑똑하고 내 인튜이션은 워낙 좋으니까 굳이 이걸 확인해 볼 필요는 없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들어가는 마켓이 어떤 마켓인지는 대강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의 여성,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에 살면서 이 드로 썸띵이나 워드 위드 프렌즈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여성 고객, 이 약간은 여자가 조금 더 많은 이 고객이 우리의 유저 타겟 고객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 마켓에 간다. 사실은 근데 스타트업 하시면 대부분에 그렇겠지만 그 유저들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보다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오늘 바쁘니까 코딩해야 되니까 우리 그림 그려야 되니까 스타트업에서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파고들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을 런칭하고 보니까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팀에 여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드롭 썸띵이나 워드 비드 프렌즈 매일매일 하는 그 사람들인지 아닌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드는 이 게임은 이 여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계획으로 했던 그 타겟대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고민을 한번 제품 말아먹고 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우울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거의 한 5개월 동안 제품을 안 만들고 매일매일 모여서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은 여자다, 아니다, 남자다, 이 게임이다, 저 게임이다, 이 얘기만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소셜을 특이하면 이런 사람 찾을 수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방법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실패 경험하고 나니까 더더욱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정말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는데 저의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정말 너무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타겟에 어떤 마켓에 물건을 파는지 이 파운더들이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펀딩 받으러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들기는커녕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됐죠. 이제 두 번째 실패가 됐습니다. 이번 실패는 훨씬 더 뼈아팠던 건 제품을 런칭하기도 전에 이제 제품을 접었어야 됐습니다. 뭐 이제 돈은 300만 원 남았습니다. 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거는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수많은 모멘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를 접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팀을 보면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이 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 둘 뭐 이렇게 양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또 한 번 저희는 좀 지금 보면 그냥 무모할 것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엔지니어도 아닌데. 되게 웃긴 결정 같지만 사실은 그 저하고 이 친구하고 그때 나왔던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가 우리 한 1년 정도 그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버텨볼 수 있을까? 뭐 차도 팔고 뭐 다 우리가 하여튼 무슨 아키스 있는 거 다 아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도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근데 우리 뭐 유튜브에서 배워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어이없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해보지 뭐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돈은 없으니까 버티는 거죠. 돈은 없고 그렇게 한 1년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품은 이제는 프렌트도 뺐어요. 너무 제품이 이제 예전에 좀 더 트레디셔널한 게임 형태로 게임을 가자라는 형태로 제품을 다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래머도 아닌 사람들 둘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트럼프 전에 있던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늘 우리를 세뇌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꼬박 1년을 이렇게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베타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지금 뭐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이나 그 네이버 창업자셨던 김정호 대표님, 뭐 한게임 창업자셨던 문태식 대표님 이런 분들이 조금 엔젤 펀딩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뭐 어여삐 여기셔서 불쌍한 사람들 둘을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런칭해서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우리가 만든 제품 진짜 런칭하는구나 이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해야 될 숙제를 또 1년 동안 그냥 밀어놨던 거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누군지.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할 거라고 게임 만들었는데 이거를 조사해보기에는 우리는 코딩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거든요. 제품 만드는데. 모든 스타트업들 다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사실은 안 했던 거죠. 이거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니까. 이 사람 이거 똑같은데 우리가 원래 만드는 제품은 이거 하는 사람들 타겟으로 만드는 건데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 찾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사람 이 언니처럼 어디 저 심리학 전공하고 도시에 살면서 이런 게임 늘 하고 있는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 한 다섯 명 정도 만나서 우리 제품 보여주고 그 사람이 우리 제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사람. 진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발표하셨던 분들의 주제 중에 하나였지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버블이 많아요. 굉장히 뭐 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평범한 우리 제스라는 이 사람 하나를 동네에서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뼈아픈 그 실책이었고 다시 제품을 런칭하면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못 찾으니까 다른 뭐 심지어 진가까지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찾아서 나 포커스별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어떤 마케팅 업체를 만나서 5만 불의 포커스 그룹 10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갖고 있는 돈이 10만 불인데 그중에 반을 포커스 그룹 한번 하는데 쓸 거냐. 사실 스타트업한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이런 거에 더 이상 시간을 쏟고 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타임은 우리한테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핵심 변수였고 우리한테는 이런 방법이 없었고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물어보고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사람 찾는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야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주라. 나도 좀 찾고 있다. 이런 형태의 대답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또 한 번 되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피벗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뭘로 피벗 할 거냐면 이제 아까 게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게임 말고 이제 그 비즈니스들이 자기가 원하는 타겟 유저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 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가 찾고 있는데 정말 못 찾아서 아무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제스라는 사람, 이 사람 찾는 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저들, 이 게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할 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볼까? 마음먹고도 버텼습니다. 1년을 또, 이 부분은 좀 빨라졌습니다. 1년씩은 안 걸렸고 이번에는 9개월 정도 한번 만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좀 빠르더라고요. 9개월 정도 열심히 만들어서 작년 9월에 제품 런칭을 했습니다. 그 이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게 저 미팅크라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약 좀 팔겠습니다. 이거 그 네. 미팅크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겪었던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 힘든 부분 그 사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마켓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유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내가 쉽게 받고 내 제품에 반영을 하고 이 개발하고 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다 오거나이즈하고 거기 비디오 테이핑을 해서 그 사람을 조사하는 이런 데 시간 쏟지 말고 빨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좋은 제품 만드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그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된 형태고요. 그 저희는 그래서 모바일폰을 기준으로 리쿠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깔려 있는 앱이 어떤 앱이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은 휴대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저를 전 글로벌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리모트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앱이나 제품을 심어서 그 사람이 그 앱을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얼굴과 화면을 같이 보면서 리얼타임으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미팅크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트레디셔널 웨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잘 모르시겠지만 비보나 머신존이나 뭐 슈퍼 유보 메가코업 같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유수의 기업들이 저희의 큰 고객이 됐고요. 그 뭐 이제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저희도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그 서비스를 못할 만큼 제품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본에인젤스 트랜슬링 캐피로 그 캐피톤 파트너스 같은 좋은 투자자분들에게 시드라운딩 펀딩을 클로즈를 하고 지난 2월 달에 클로징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오면 그때는 꼭 성공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 되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 싶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저희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런칭을 하지만 이게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고 내가 쓰고 있는 아이콘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